경례.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 빨리. 와. 와. 이겼다! 와! 전단을 차수하고 경계를 강화해라. 네. 이제 우리의 성도 중앙청을 철원하는 일만 남았다. 하지만 중앙청에 적군이 남아 있어 아직 위험합니다. 하지만 중앙청만큼은 우리 성도 지극히 직접 대항해야 하지 않겠나? 구도 서울을 차단과 알리면 군과 국민에게 사기를 줄 것이다. 직접 태극기를 대항해 대한민국의 명예를 탄생했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사랑스러운 해병으로서 당연히 직접 대항할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그 명을 따르겠습니다. 서로 따르겠습니다. 자네들의 의지를 잘 알겠다. 전시간부로 중앙청 옥상으로 침투를 시작한다. 좌우로 나뉘어 사람자큰을 시작한다. 무사히 옥상에서 보자. 불교! 불교! 거부하라! 이제 헛점을 보이지 말라! 성격자들이 파마다! 이를 통해 74명 가정의 시간을 드리며 헛점 용사들의 누구보다 강인한 세력이 될 것입니다. 일어서지 마라! 3인투 격투술 시범이 있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